블락 오어바우트 셀레브러티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최신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오늘 뉴스레터에는 다음과 같은 소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금알 낳는 거위에서 낙동강 오리알로 어트랙트 50이기 아닌 새 걸그룹 론칭. 100억 규모 투자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데뷔 계획 50/50. 상표권 보호에도 주력. 걸그룹 50/50, 키나, 세나, 시오, 아란, 와 전속 계약해지 분쟁을 이어가고 있던 소속사 어트랙트가 내년 상반기 데뷔를 목표로 새 걸그룹을 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론칭되는 새 걸그룹은 대중들이 이른바 50/50이기로 기대하던 것과는 별개의 새로운 걸그룹인 것으로 전해진다. 9월 4일 어트랙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새로운 걸그룹 육성을 위한 데뷔 프로젝트에 돌입한다며 멤버 전원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발탁할 예정이며 모든 과정은 대중에게 공개된다고 밝혔다. 어트랙트가 새롭게 론칭하는 걸그룹은 내년 상반기 데뷔를 목표로 한다. 어트랙트는 대중이 선택한 지원자가 바로 데뷔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기존 오디션과는 차별화된 기획과 연출 등 특색 있는 오디션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 8월 싱가포르 에버그린 그룹 홀딩스를 통해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에버그린 그룹 홀딩스 대표 데이비드 용은 KBS 조이 예능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해 K-POP 시장에 투자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힌 바 있다. 데이비드 용은 이번 투자에 대해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의 엔터테인먼트 기획과 실행력, 그리고 회사의 비전을 높이 평가해 투자를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투자를 바탕으로 한 오디션을 앞두고 있는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는 회사를 믿고 지원해주신 투자자들과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스태프들,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도 계속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 뉴 걸그룹을 포함해 다양한 프로젝트로 한팔한팔 전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처럼 어트랙트가 새 걸그룹 론칭을 대대적으로 밝히고 나선 것은 50/50의 장기전에 대한 맞대응으로 파악된다. 노래 큐피드로 틱톡 등 해외 SNS를 점령하며 압도적인 인기를 끌면서 중소엔터테인먼트사 소속 아이돌 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걸그룹 50/50는 지난 6월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수익 미정산 등 회계의 불투명성과 멤버들의 신체적 정신적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어트랙트의 소속 아티스트 지원 미흡 등이 그들이 내세운 계약 해지의 근거였다.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재판부는 어트랙트의 손을 들었다. 50/50 측이 제기한 계약 해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일부 있다 하더라도 계약의 근간이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가처분 소송이 기각된 이상 50/50는 원 계약대로 소속사로 돌아가야 했지만, 즉시 항고를 내고 본안 소송에서 맞붙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소송의 장기전을 예고했다. 온전한 소송 결과를 받아내기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본다면 50/50가 어깃장을 놓는 시간 동안 어트랙트는 수익 창출 없이 계속 손해만 볼 수밖에 없다. 가처분 소송 기간 멤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란다며 호소해왔던 어트랙트로서는 소송으로 끝까지 가겠다는 멤버들을 기다리며 기한 없는 손해를 그대로 떠안을 수도 없는 상황. 결국 새로운 걸그룹을 론칭함으로써 소송은 소송대로 대응하되 어트랙트는 소속사로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어트랙트는 본안 소송 준비와는 별개로 50/50 관련 IP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프티피프티는 전속 뒤예약해지가 처분 신청을 냈던 지난 6월 19일 피프티피프티의 국문 그룹명과 각 멤버들 예명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가처분 신청 이후 줄곧 어트랙트로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만큼 해당 상표권을 그대로 보유한 채 다른 멘토 사이에 소속돼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상표권 보호 역시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 5월 15일 피프티피프티의 영문 상표권으로 가수 공연업에 대한 출원을 냈고 6월 15일 타블류 업종에 대해서도 추가 신청을 완료해 1차 대응 준비를 마쳤다. 이와 함께 지난 8월에는 제3자가 같은 상표 피프티피프티를 등록한 건에 대해 특허청 상표 디자인 심사국이 이미 서명성을 가진 아이돌 그룹 피프티피프티피프티피프티와 동일한 상표이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며 등록 거절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심사 대기 중인 피프티피프티의 국문명 상표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그동안에 전속 계약 분쟁으로 활동을 중단한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음악 외주용 역사 더기버스와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 백모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는 소장에서 안 대표와 백 이사는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용역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원고 어트랙트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행위를 해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어트랙트와 BM 프라젝트 매니지먼트 업무용역 계약을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체결해 어트랙트의 신인 걸그룹 개발과 메인 프로듀싱을 맡았다. 백 이사는 이 프로젝트의 관리 및 재반 업무를 수행했다. 현재 피프티피프티는 어트랙트와 전속 계약 분쟁으로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8월 2일을 기각했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 이사에 의한 업무상 배임 횡령에 따른 손해액, 광고 서브의 협찬 거절 등 주요 영업 기회의 상실 등에 따른 일부 금액을 청구한 것이라며 재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사실로 인해 자사와 소속 가수 피프티피프티를 지칭 간 직접적인 분쟁이 발생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이 진행되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어트랙트는 추후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늘릴 예정 이라고 덧붙였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며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